안녕하세요. 겜듀TV의 슬루스입니다. 음원무스매는 육성 시나리오를 통해 더욱 강력한 음원무스매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육성을 위한 100편성 추천 소개 영상입니다. 인자견승은 100편성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명의 음원무스매를 선택하고 계승한 후 음원무스매의 능력치와 스킬을 계승할 수 있습니다. 인자 계승 시 인자, 적성, 고유 스킬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파란색은 능력치, 분홍색은 적성, 초록색은 고유 스킬, 하얀색은 일반 스킬 및 대회, 시나리오 인자입니다. 각 인자는 1성부터 3성까지 세 등급이 있으며 3성 인자를 많이 물려줄수록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우마무스매를 육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성마의 부모, 조부모의 상성이 쌍동그라미가 되어야 인자 계승 확률도 상승합니다. 100편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서포트 카드입니다. 서포트 카드는 5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속성은 스피드, 스태미나, 파워, 근성, 지능 5가지로 나뉘고 트레이닝에 부가적인 효과를 주는 친구 카드도 있죠. 스피드는 레이스 중에 음모스매의 최고 속도를 결정하며 스태미나는 최고 속도를 오래 유지하게 해주며 파워는 가속력과 코너 도는 방식, 근성은 스태미나 소모 속도를 줄여주며 지능은 흥분 상태를 낮추고 스킬 발동률을 높여줍니다. 물론 서포트 카드는 훈련 효과를 증폭시켜주는 효과 이외에도 각 서포트 카드의 효과와 스킬 또한 습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육성하는 캐릭터 속성에 맞는 서포트 카드를 세팅해야 하며 우마무스매별로 육성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 및 스킬을 보유한 서포트 카드를 배치해야 합니다. 보통 단거리 우마무스매를 육성할 경우 속도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스피드 속성 카드 3장 이상은 세팅하는 게 좋으며 거리가 짧아 역전의 가능성이 적어 포지셔닝에 영향을 주는 지능 속성 서포트 카드를 기용해도 좋습니다. 마일의 경우 경기에 거리가 길어지는 만큼 스태미나 서포트 카드를 사용해줘야 합니다. 보통 스피드 3장, 스태미나 1장에서 2장, 지능 또는 친구 카드를 세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장거리는 거리가 길어지는 레이스인 만큼 스태미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만큼 스태미나 속성에 서포트 카드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2장 이상은 세팅해주셔야 합니다. 나머지 자리엔 스피드, 파워 속성에 서포트 카드 세팅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겜듀TV의 슬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